안녕하세요. 저는 아프리카 프릭스에서 미드를 맡고 있는 쿠로 이소입니다. 일단 오늘 되게 걱정을 하고 왔는데 다행히 이겨서 다행이고 이번까지 지면 패패패란 말이에요. 그래서 저희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아졌는데 지금 오늘 패를 끊어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. 일단 저희가 준비한 대로 되게 잘 풀려서 다행이고 그냥 저희가 준비한 대로 잘한 것 같아요. 그게 다행인 것 같아요. 일단 되게 동생들이라서 또 나이도 젊잖아요. 요즘 젊은 애들이 되게 잘하는데 그 중에서도 잘하는 애들이라서 딱히 걱정 없이 플레이했던 것 같아요. 일단 쉬고 왔을 때의 두 경기를 너무 못해서 좀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. 근데 오늘 좀 많이 잘 풀려서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. 일단 앞선 두 경기는 저희가 살짝 메타를 좀 뒤늦게 찾아가지고 좀 따라가는 입장이었어요. 그래서 챔피언들이라든가 그런 선택을 좀 잘못했었고 플레이도 잘못했고 솔킬도 따였고 그런 게 제일 아쉬운 것 같아요. 일단 저희가 하루 준비하고 또 바로 대회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 SKT가 되게 다시 올라왔더라고요. 폼이 저희도 이제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맞붙어서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 선수랑 미드 대결은 항상 뭐라 그래야지? 좀 두근거려요. 뭐라 해야 긴장은 아닌데 설레인다 해야 되나? 그 선수랑 할 때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. 미드전은 일단 저희가 이제 1년을 맞춰온 거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어린애들이 들어와서 활기가 조금 있는 거 그냥 팀적으로 좀 잘 맞추려는 그거를 되게 중요시해서 지금 그게 되게 잘 맞아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. 마영이 또 18연패 팀 가서 승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것도 자기 주력 픽 캐넨으로 되게 잘하고 있어서 다행이고 축하하고 또 중국에 또 간 거잖아요. 이번에도 또 잘해서 롤드컵에서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. 저희가 1라운드 때 진영한테 안 지고 2라운드 그 시작 킹존을 2대1로라도 이겼으면은 1위의 가능성이 되게 많이 높아졌는데 지금 조금 져가지고 킹존이 못하는 게 그 저희보다 위에 지금 KT랑 킹존이잖아요. 그 두 팀이 다른 팀한테 잡히는 게 아니라면은 저희가 1, 2등을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높게 봐야 2등인 것 같은데 KT랑 아직 남아있으니까 경기가 앞으로 다 이겨서 1등은 다른 팀들이 잡아줘야 되는 거고 2등은 저희가 자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등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. 되게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. 팀적으로 다 같이 계속 성장을 하면서 이렇게 성적도 올라가고 경기력도 올라가는 게 되게 좋고 뭐 락스 때도 똑같았어요. 다들 완벽한 애들이 모인 건 아니었는데 그렇게 잘 성장해서 풀렸기 때문이지 지금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아, 팬분들 되게 걱정도 많이 하고 그러셨을 텐데 저희는 항상 과하게 열심히 연습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 마시고 믿어주시면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